전체 야, 야, 아, 진짜 대부네. 여러분 미주냉 확실히 스타가 최고입니다. 아, 진짜 맛있는 거예요? 야, 똠양콩 좋다. 똠양콩 맛있네. 맛있어. 내가 좋아, 똠양콩이 좋아. 진짜 똠양콩이 좋아. 똠이지 무조건. 자, 여러분 이제 레스토랑 네. 갈 텐데요. 네네. 여기는 미슐랭 원스타 아. 태국 전통 요리. 아, 태국 전통 요리면 뭐 팟타이나 뭐 똠양콩. 아. 저는 근데. 고수를 못 먹습니다. 좀 응? 알아서. 어머, 웬일이야. 고수 못 드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예. 네? 오빠 고수 먹어? 두 분? 나 고수, 고수의 고수지 난. 진짜요? 아, 고수 안 드시는 분 저한테 그치. 주세요. 아, 고수 좋아하세요? 네, 저희 고수 좋아해요. 고수가 잠깐 들어갔다 나온 것도 못 먹습니다. 저도요. 아, 그래서 저것도 알아놨어요. 고수가 태국말로 뭔지. 뭐죠? 팍치. 팍치. 노팍치. 고수의 맛을 네. 왜 모르지? 안타깝네. 아, 그럼 여러분 두리안도 드실 줄 아세요? 두리안? 아우, 두리안 좋아요. 두리안? 두리안 너무 맛있어요. 두리안? 네, 두리안 킬러예요. 난 두리안 입에 넣었다가 근데 지석진 씨 두리안 못 드세요? 네네. 저랑 같아요. 너무 되게 생각보다 못 먹는 게 많냐? 나 개띠라 냄새에 민감. 근데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아? 만약에 죽기 하루 전날 왜 사형수들이 원하는 음식 써내라고 그러잖아요. 뭐 먹을 것 같아? 나는 카이센동 좋아해요. 카이센동을 네. 죽기 전에 먹겠다고? 카이센동 네. 우리 뭐야? 덮밥, 회덮밥. 아, 덮밥. 나는 맛있는 냉면. 냉면? 의외다. 정말 맛있는 냉면. 용만 씨는 뭐 먹고 싶어? 난 누가 옛날에 질문했는데 딱 떠오른 게 엄마가 끓여준 김치찌개인데 우리는 멸치 김치찌개거든. 그래, 약간 저기 고기 안 들어가고. 아, 고기 안 들어가고 어머, 어머, 칼칼한 여기다가 계란찜. 계란찜에 그거 딱 두 개. 세트. 야, 용만이는 아직도 엄마가 끓여주신 그걸 하는구나. 근데 내가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 내가 딱 진짜 와닿는 게 딱 그거야. 지금쯤 됐어, 몇십 년 됐어. 와이프가 만들어준 뭐 이런 거 아니야 이제? 아, 근데 어릴 때 아닌가? 먹었던 그 맛이 그러니까 와이프는 엄마를 못 따라오는 거지. 맞아 맞아, 그렇긴 해. 여기 뭐 먹을 거 없나? 아유, 없어 무슨... 없어. 배터리야. 배터리 먹을 수 없고. 배터리 빨아먹든지. 배가 고프긴 하네. 아유, 이제 배고프네 진짜. 태국 오면 하루에 한 번씩 마사지 해야 되는데. 마사지? 일일 일만. 저기요, 여기 마사지 가고 싶대요. 마사지? 그게 네. 방송에서는 안 되니까. 아, 그러면 밥 먹고 잠깐 다시 한번 짜볼게요. 그래요. 푼 마사지라도 괜찮으니까요. 아, 발 마사지? 푸시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우리 저. 짧은 거 괜찮아요? 박 여사님, 존경합니다. 마사지, 오케이. 여러분 식사하신 동안에 스케줄 한번 좀 다시 한번. 아, 일 잘하시네. 네, 저희가 바로바로 알아볼 우리도 테니까. 우리도 융통성이 네. 있다고요. 네. 태국은 마사지가 제일 유명하지 않아요? 아, 마사지 해야지. 타이 마사지? 나는 타이 마사지가 제일 시원한 것 같아. 맞아, 맞아. 아, 다 왔나 본데? 왔다. 왔다. 미슐랭 레스토랑. 오. 나이스. 아, 여보,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죠? 그럼요. 여기 저희 의상과 격이 맞는 곳이고. 아, 서울로 치면은 가자. 저기 한복 입고 외국인들의 한정식 집 가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맞아. 예. 아이고, 나오세요. 갑세. 아, 이쪽, 갑세. 이쪽. 이 셸리. 야, 1957년. 57년도. 1957년에. 되게. 우와, 대박. 격조 있어. 어머. 진짜 뭐야? 우와, 뭐야. 아, 진짜 미슐랭이네. 와, 여기 진짜 실제. 미슐랭이야? 와, 너무 고급스러워. 아, 여기 완전 유명한 집이고 예약이 어렵고 그러니까 황실에서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대박이다. 저기 노래 다 보니까 격조. 지금 나오는 노래 LA. 우리가 하려는 컨셉인데 이게 약간 격조인데 지금 생각보다 아, 너무 괜찮은 식당이 와가지고 그럼 살짝 내가 뭐라 그랬어. 우리는 왕족처럼 오늘 살아야 돼. 지금 이게 사실은 말이죠. 이게 좀 패키지가 지금 이 여행이 온탕냉탕이에요. 좀 전에 너무나 싫었거든. 땀 터졌어. 아까 왜 싫었어? 땀 터져가지고. 아, 이게 그거는 날씨가 덥다라는 거죠. 태국은 당연히 더운 거를 감안하셔야죠. 저 어깨 좀 약간 좀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저는 그리고 덥다라고 생각 안 하니까 땀이 어깨가 나보다 좋아. 어떻게. 그래요? 여기
황실 에피타이저가 되게 유명하대. 그거 먹어봐야 돼. 황실 에피타이저. 아, 각자 먹을 거 시키고. 진짜 시키는 거예요? 아니, 여기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 좀 보자고요. 우리 보자. 와, 맛있겠다, 언니. 와, 다 맛있겠다. 그냥 다 맛있을 것 같아. 아, 와, 이거 끝내준다. This one? 야, 오케이, 좋아. 오빠 솜땀 먹고 싶다 그러지 않았어? 솜땀. 아, 솜땀 시켜주고요. 솜땀 꼭 있어야 돼요. 아, 맛있어, 솜땀? 야, 솜땀 맛있지. 한 번도 못 먹었는데. 야, 솜땀 한국에서 그럼 비싸. 두 개 시켜. 두 개 시켰어요, 여러분. 솜땀 있어요. 두 개 시켰어요. 욕심내지 말고. 솜땀 여러분 맛있어? 격조 있게 옷을 입은 걸 생각하면서. 이거 뭐예요, 이거? 풋밥뻥거리. Deep fried pork. 풋밥뻥거리 있어요, 풋밥뻥거리. 이거는 뭐 국수인가 봐. 국수 튀긴 거가 있나 봐. 똠양꿍 있어야지. 똠양꿍. 미디엄 사이즈 초. 미디엄 사이즈. 모닝 글로리는 두 개 시켜야지. 두 개 시켜야지. 네. 네. 통심차 하나 시킬게. Stir fried shrimp with garlic and pepper one. And fried rice. Crab meat or shrimp fried rice. 뭐가 나 crab도 맛있겠다. 야, 진짜 맛있겠다. 우리 무지하게 먹는 거 아니야? 잠깐만, 너무 많은데? 점심인데? 아니, 이게 아니라. 자, 디저트는 조금 이따 시켜야 돼요. 만고밥은 이따가. 여러분 서두르지 말아요. 지금 너무 많거든요. 예, 예. 저 몇 개나 시킨 거죠? 10개 넘게 시켰어요. 어머.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냥 너무 마사지를 받고 싶다는 의견이 나와가지고 박이조 쪽에서 수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무게 나왔다. 뭐 나왔다. 이게 이게 바싹국수라고. 이게 바싹국수. 아 이게 황실에서 먹는 그런 에피타이저래. 여기 되게 유명한. 저 국수 튀긴건데 너무 조금이다. 괜찮아. 아니 맛만 봐. 다른 거 많이 시켰잖아. 이건 수용 오빠 한 숟가락이야. 이게 국수야? 약간 바싹국수야. 멍만 부르거니까 많이 뜨지 말아요. 나부터 먹어요? 아, 뭐 의리 게임이야? 의리 게임? 이게 향실에서 먹는 의리 게임이야. 손이 흔들지 마. 아니 내가 먹을 거니까 괜찮아. 내가 먹을 거잖아. 그래. 아유 의리 게임이가 절로 괜찮아. 내가 먹을 거잖아. 그래. 아유 의리 게임이가 절로 도네. 이거 저게 아니야. 야, 너랑 나 못 먹는다 말했지. 그거 아니었어. 야, 우리는 그냥 쳐다만 보는 거야. 아, 우리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냥. 어이구, 두 번 가네. 저 그대들이 다 두 번 가 과감하시다. 두 번 가. 많이 따르시네. 한 숟가락씩 이거 한 그릇씩 한 숟가락 할 것 같아. 한 입씩만 먹는 거. 아니, 저 저기 좋은 데. 파 가져가셔도 돼. 좋아.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와, 너무 맛있어. 와,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아니 많이 따르시네. 한 숟가락씩 이거 한 그릇이니까 좀 한 입씩만 먹는 거. 아니 아니 저 먹어도 되지. 파 다 가져가서. 나 파 가져가서. 부추야 부추 언니 파가 아니라. 파는 다 가져가죠. 손으로 해줘. 손. 먹게. 부추야 먹게. 나 이제 두 개만. 오 예. 약간 늦었다. 아 그래 아이고 이럴 줄 알았다. 아 영모야 안 먹어? 나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아 너 안 먹어? 야 해피림은 해피림 니도 이제 왜 안 먹어? 영모이 줘. 이거만큼만 영모이 먹. 아 괜찮아. 영모 짠. 아 뭐예요? 먹고 싶어? 영모야 먹고 싶어? 아니 뭐네 난 잘 불러 됐어. 그럼 먹지 마. 그럼 내가 먹게. 잠깐만 또. 야 배부르면 먹지 마. 이거 오래된 거 아니야 이런 거? 이런 거 그만하자. 먹을게. 내가 먹게. 쭉쭉 먹어도 돼. 나 이게 두 개만. 됐어. 어디가 맛있지. 이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잠자고 있던 입맛을 확 살리는 그런 느낌? 정확하다. 그래. 입맛 죽어있는 입맛을 확 살리는 아까 그런... 왜냐면 더웠기 때문에. 멸치 볶음 맛도 나. 그냥 더웠기 때문에. 멸치 볶음 맛도 나. 식감은 멸치 볶음. 그래? 나 처음 먹어봐. 식감은. 맛은 라면 땀. 이거 봐. 향수육과 하지 않아? 이게 새콤달콤인데 진짜 기분 좋은 새콤달콤이네. 근데 에피타이저로 딱 이렇게 적당히 조금만 먹는 것도 좋다. 진짜 맛있네. 나 태국에 살 거야. 한 달만. 아, 숙주 먹어도 돼. 나 이게 됐어?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솜땀. 솜땀. 야, 이게. 저는 솜땀을. 끝내줘. 이게 맛있어? 야, 이게. 저는 솜땀을. 끝내줘. 밥 먹습니다. 처음 먹어봅니다, 거의.
이게 약간 이게 피쉬 소스를 넣어서 아 이게 그러니까 잠깐만 냄새 나지 태국 사람들이 이게 제일 많이 먹는 이게 저기 이게 간장 냄새야. 저는요 젓갈 넣어서 하는 건데 젓갈 많이 들어간 건 못 먹습니다. 아, 나도 향이 많이 나거든. 이거 먹어봐. 이거 해가지고 이 양배추에 맛있다. 싸서 썸땀 이렇게 싸서 드시면 맛있어. 원래 응 이렇게 같이 해서 안 먹었잖아. 맛집이네 썸땀. 진짜 맛있어. 내가 이거 먹으러 와. 근데 여기 썸땀이 맛있는 게 이게 매콤함 정도가 아우 좋네 아주. 딱이죠. 너무 매운 못 먹거든요. 너무 맛있어 이게. 썸땀 맛있네. 자 여러분 볶음밥 나왔고요. 와우. 지금 나온 밥이랑 솜땀을 같이 드세요. 솜땀 맛있네. 안 먹었잖아. 맛집이네. 솜땀 안 먹으면서 왜 자꾸 맛있다. 아니 근데 맛은 있네. 아 좋냐고. 와 볶음밥 너무 맛있는데 볶음밥. 솜땀. 근데 애교 잡고 넣을 거예요? 네. 야. 왜요? 귀엽잖아. 맛있죠, 오빠? 오빠. 볶음밥도 최고네. 맛은 있네. 와, 똠양꿍! 세계 3대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3대 술이 없어. 그게 똠양꿍이죠? 맞습니다. 세계 3대 술. 아, 이거 맛있다, 진짜. 오빠. 볶음밥도 최고네. 어, 볶음밥 너무 맛있다. 맛있어. 그대로. 불량도 나면서 아, 이 집 진짜 잘하네. 미슐랭 무슨 스타? 아 미슐랭이죠 여기. 그럼 여기 미슐랭 원스타 집이에요. 원스타. 아 맞아요. 공식체 바쁘니까 공식체를 안 공식체 공식체. 야 공식체. 야 맛있네. 대부네. 여러분 미슐랭 3스타가 최고입니다. 아 진짜 맛있어요. 야 똠양콩 좋다. 똠양콩 맛있네. 맛있어. 내가 좋아, 똠양콩이 좋아. 진짜 똠양콩이 좋아. 똠이지 무조건. 야 여기다 대면 안 돼, 혜련아. 미안하다. 이거 똠이 진짜. 근데 맛있긴 너무 맛있다. 언니 볶음밥 진짜 맛있다. 아 푸박퐁퐁. 이거 새우 푸박퐁거리도 되게 유명하대. 나 고수집 줄 알았다. 고수가 들어갔나? 아, 여러분 잠깐만 식사를 하기 전에 잠깐만 뭔데? 이거를 먼저 드셔야 되는데 뭔데요? 밥 많이 드시면 여러분 이게 태국의 유명한 황실의 그러니까 까나페 같은 건데요. 아~ 이거 식전에 드셔야 되는데 이거가 먼저 나왔어요. 자 여러분 딱 스탑 용서돼요. 아 용서돼 지금 여러분 식전에 드셔야 돼요. 괜찮아요. 식전이라고 생각하고 먹게요. 하나씩 이거 까나페 하나씩. 지금 너무 격조 있고 고급스러워요 여러분. 네. 아, 까나페예요? 에피타이저? 우리가 에피타이저. 이제 마셔봐요. 이제 맛이 간다. 맛있다. 맛있네. 와, 근데 진짜 맛있다 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진짜 맛있. 중간 중간에 이런 걸 언니 먹어주니까 입맛이 또 살아나. 아까 그 새우 다 먹어버렸구나 오빠. 아. 한 더 먹어. 아. 진짜 맛있지? 우리 다 미쳤어. 비율이 딱 맞아 지금. 대박. 내일 또 오고 싶어요. 우리. 격조 있게 좀 조금만 격조라뇨. 지금 의상하고 좀 안 맞죠? 우리 하는 너무 개걸스러우니까 조금만 천천히 드시면 아, 왜냐면 안 돼요? 배가 고파. 개걸이라뇨. 여러분. 저기요. 가위바위보. 잠깐만 볶음밥 누가 시켰습니까 또?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반찬을 다 먹으면 밥이요. 밥이 몇 번째야 지금? 밥이 그냥 먹어도 되잖아. 망고풍. 아, 또 나왔어? 진짜 또 나왔어? 또 밥이 왔어? 망고풍. 아, 또 나왔어? 진짜 또 나왔어? 또 밥이 왔어? 아 망고밥. 망고밥 근데 양이 작아. 아우 엄청 작다. 아, 네. 망고밥은 꼭 먹어봐야 돼. 한 입만. 나도 이거 맨 처음엔 뭐야 이거 그랬는데 진짜 맛있어. 이거 먹어봐. 망고랑 같이 먹어야 돼. 난 너무 좋아. 망고랑 같이 먹으면 딱 취향이지. 어, 잠깐만. 너무 맛있어. 뭐 달라지? 난 괜찮아. 먹어. 왜냐면 우리 맛있다고? 예전에 저 알지 않았어요? 네? 참 사람 괜찮네. 우리 박이석 투어는 모든 걸 양보하는. 이게 코코넛 향이 너무 맛있네. 그러네. 이 스틱 버니. 아 이거 진짜 맛있어. 재밌는 맛이야 이건 진짜. 아 우리처럼 이렇게 한 20인분 시켜가지고. 와 엄청 먹었다 진짜. 튀긴 국수 다시 들어오라고 그랬어. 자 한 바퀴 더 갈까요? 한 바퀴 더. 한 바퀴 더 합시다. 1회전 끝났고. 아 에피타이저 잘 먹었다.
식사 어떠셨어요? 아유, 박수. 너무 만족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대단합니다. 아, 진짜 최고였어. 근데 딴 거보다 진짜 이게 기분 좋게 배부르다라는 게 이런 거죠. 아, 근데 아직 태국이 뼛속까지 들어간 것 같지 않아서 예, 조금 더 태국을 맛볼 수 있는 아, 오늘 맛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예. 일어나시죠. 진짜 여행의 맛이다. 여행의 맛이죠. 일어나시죠. 이거 만족했어요, 이거는.